코인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코인 유튜버들은 어떻게 매일같이 청산이 나도 웃으면서 방송할까요? 여러분이 거래할 때마다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 매번 내는 수수료의 대부분이 인플루언서와 유튜버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 아셨나요?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 등 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 특성상 수수료가 레버리지 대비 발생되니 상당히 수수료가 크게 나갑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한 달 수수료 3만 달러 정도를 오히려 되돌려 받았어요. 제가 말하는 이 방법은 흔히 말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셀퍼럴과는 다릅니다. 이건 위프라는 페이백 셀퍼럴 수수료 환급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기존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셀퍼럴 코드들은 거래소의 셀퍼럴 적발 시 계정에 자금이 동결되거나 계정이 잠기는 등 여러 리스크 그리고 불이득이 상당한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위프를 이용하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위프는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등 여러 거래소들과 정식 페이백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저들에게 환급 셀퍼럴을 제공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정의 자금 동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셀퍼럴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바이비트에서 3만불 후오비에서 5만불 정도를 한다 수수료로 환급받았으니 엄청나게 체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장점이 매일매일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거의 바로 저희 지갑 주소로 환급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비트 셀퍼럴 같은 경우 위프에 접속해서 새로 계정을 만들거나 위프의 고객센터로 레퍼럴 코드를 위프의 페이백 코드로 변경해달라고 문의를 하면 고객센터에서 간단하게 변경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후오비, OKX 등 여러 거래소들이 있으니 페이백 할 거래소를 찾고 계정을 생성하면 간단하게 안전한 셀퍼럴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수수료 줄 필요 없이 오히려 수수료 환급 받아봅시다. 매번 내는 수수료 절약하고 페이백을 받고 최대 99%까지 수수료가 환급되고 한번 적용하면 영구적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보통 100만원으로 하루 거래하면 2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건 귀찮더라도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는다니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메리트죠. 우선 페이백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소 계정이 있어도 위프에 접속해서 거래소 계정을 다시 만들고 위프에 거래소 계정 등록 수수료 환급 신청,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바로 수수료를 최대 99%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계정이 있다든지 KYC, 재인증 등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선 위프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이나 위프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서 계정을 만들면 3분이면 페이백 계정이 생성됩니다.